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2 해설 변춘수입니다. 3월 학력평가에는 생명과학2가 없어서요. 이번 시험이 올해 처음 치러진 생명과학2 시험이었습니다. 생명과학2 선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봤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4월 학력평가 시험 범위는 전범위가 아니라 대단원, 1단원, 세포와 물질 대사였기 때문에 수능과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범위가 좀 좁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좀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과 고3 3월 한 달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오늘 시험 무난하게 치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쌤 들고요. 오늘 시험에서 이제 주목할 문제는요. 4번에서 세포 크기 측정 문제, 배율을 변화시켰을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크기 그리고 세포가 차지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를 묻는 문제에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13번에서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효소에 의한 반응 그래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15번 세포업 저해제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험 범위가 이제 1단원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시험 잘 본 학생들은 이제 자신감 얻고 앞으로 이제 대단원, 2단원, 3단원도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되겠고요. 오늘 시험 못 본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아직 수능 때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빨리 진도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단원, 1단원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이 시험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험 1번 문제부터 선생님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포 연구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억과 니은은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네, 보겠습니다.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기억의 단면 구조를 관찰한다. 이거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제 세포를 연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고요. 아직 기억은 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식물 세포를 파쇄한 후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핵, 엽록체, 기억, 니은 순으로 분리한다. 아, 여기서 나왔네요. 그쵸? 핵, 엽록체, 그 다음 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소포체. 자, 이 나 연구 방법은 뭐죠? 네, 세포 분핵법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니은은 소포체. 네, 알 수 있고요. 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한 후에 단백질이 니은에서 골지체를 거쳐 분비소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네, 니은 소포체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되어 거치면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낭을 통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 경로를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공급해서 방사선을 추적해서 알아냈죠. 무슨 방법? 네, 자기방사법입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크리스탈을 갖는다. 기억은 미토콘드리아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니은은 소포체이다. 네, 맞고요. 디귿. 다에서 자기방사법이 이용되었다. 네,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세포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였고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소포체를 이제 찾을 수 있는가를 또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식물 세포의 구조고요. ABC는 골지체 리보솜 핵 중에 하나래요. A가 골지체죠. 그 다음에 B는 네,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세포질에 떠 있거나 혹은 거치면 소포체 표면에 붙어 있죠. 다음 C는 이제 핵이고요. 핵은 이제 이중막입니다. 핵막은 이중막이고 핵공 뚫려 있고 핵 안에 진하게 표현된 부분은 인입니다. 네, ABC 뭔지 파악했고요. 보기로 가죠. 기억. A는 골지체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B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네,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맞고요. 디귿. C에는 RNA가 들어있다. 네, 핵에는 DNA, RNA, 단백질 등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RNA가 들어있다. 네,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동물세포의 세포막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이래요. 학생 A,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과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A 맞고요. B,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친수성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 꼬리가 안쪽을 향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맞고요. 인지질의 꼬리 부분은 친수성입니다. 아니에요. 이 머리가 친수성 머리고요. 이 꼬리는 이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성 꼬리예요. 그래서 C는 틀렸네요. 답은 3번 A, B가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네, 4번 선생님이 이제 주목할 문제로 뽑은 문제고요. 세포 크기 측정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배율 부분이에요. 자, 현미경의 배율을 몇 배로 했을 때? 150배로 했을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 세포 올려놓기 전에 왜? 뭘 먼저 봐야 되죠?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지금 저반 마이크로미터 30부터 80이니까 50칸을 50칸과 뭐가 일치하냐면 대물 마이크로미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칸이야? 10칸, 10칸이니까 20칸과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문제에서 끝에 제시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가 얼마냐면 자, 지금 50칸 속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20칸과 일치하는 거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는 10마이크로미터. 50분의 200이니까 얼마? 4마이크로미터예요. 뭐가? 150배일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올려놓고 세포 A의 표본을 올려놓고 관찰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포와 겹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는 알려주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대물렌즈의 배율을 변화시켰대요. 대물렌즈의 배율을 변화시켜서 150배에서 300배로 그럼 몇 배 된 거예요? 두 배 된 거죠? 300배에서 600배로 그럼 몇 배 된 거예요? 두 배 된 거죠? 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대물렌즈의 배율을 n배 증가시키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는 n분의 1이 되고 세포와 겹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는 n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두 배 된 것이 30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렇지, 15입니다. 15. 그러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는 4마이크로미터고 그 다음에 세포와 겹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는 15칸이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는 얼마? 60마이크로미터죠. 언제? 배율이 150배일 때. 자, 그러면 배율이 300배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는 얼마? n분의 1이니까 얼마? 그렇지,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 얼마? 2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세포가 차지하는 눈금수는 2배가 되죠. n배니까. 그래서 30이 돼서 2 곱하기 30해서 60마이크로미터는 똑같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배율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그 사이 세포가 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포 크기는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300배에서 600배로 변화시키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는 얼마? 2의 2분의 1이니까 1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세포가 차지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는 얼마? 2배 돼서 네, 60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포 크기는 1 곱하기 60에서 60마이크로미터. 어느 배율에서든 세포 크기는 60이에요. 네, 보기로 갑시다. 기억, 니은은 8이다. 니은은 2죠? 네,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디귿의 4배이다. 아, 이거 빨리 보면 이거 실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기억은 디귿의 4분의 1이죠. 디귿이 기억의 4배고. 그치?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세포 A의 크기는 60마이크로미터다. 네, 맞습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세포 크기 측정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율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물렌즈의 배율을 n배로 변화시키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눈금의 길이는 n분의 1. 세포가 차지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는 n배가 된다. 이거 기억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답은 2번 디귿이었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파트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A, B, C가 각각
능동수송, 단순확산, 촉진확산 중 하나래요. 이게. 네, 이제 특징 이제 기억니은 디귿 또 우리가 찾아야 되죠? 네, 하나씩 읽으면서 해봅시다. 막단백질 이용하는 건 뭐죠? 이 중에서 능동수송하고 촉진확산이 막단백질을 통해 물질을 이동시키죠. 다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 뭐죠? 이건 확산이죠. 그렇죠? 촉진확산, 단순확산에게 해당되는 특징이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나 칼륨의 이동은 능동수송입니다. 그럼 능동수송에게 해당하는 특징이고, 그럼 능동수송은 특징 두 개, 촉진확산도 특징 두 개, 단순확산 특징 하나만을 갖네요. 자, 그러면 특징 하나 갖는 C가 단순확산이 되고, 단순확산이 갖는 특징이 바로 얘죠. 고농도에서 저농도, 얘가 이제 디귿이 됩니다. 그러면 B는 디귿이라는 특징을 가지니까 B는 뭐야? B는 촉진확산이고, 촉진확산은 디귿하고 기억 특징을 갖죠? 디귿하고 뭐? 촉진확산, 기억 특징. 이렇게 해서 얘가 기억, 얘는 디귿, 얘는 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매칭할 수 있고요. 기억, 니은 특징 갖는 A는 능동수송.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보기로 갑시다. 기억. 기억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이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이건 특징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에요. 디귿. 틀렸고요. 니은. B는 촉진확산이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 여러분, 효소나 호르몬의 분비는 세포 외 배출입니다. 세포의 배출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5번 풀어봤고요. 다음 6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대장균, 쥐의 간세포, 시금치의 공변세포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일단 대장균은 원액세포로 된 원액생물입니다. 그리고 쥐의 간세포라는 건 여러분 동물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시금치의 공변세포라는 거는 식물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입니다. 얘는 원액세포로 되어 있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예요. 원액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차이는 뭐죠? 핵막과 막으로 된 세포혈관이 없고, 여기에는 핵막과 막으로 된 세포혈관이 있다. 네. 자, 그럼 이들을 구분해 봅시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막으로 된 세포소기관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가 해서 아니요. 감히 여기 원액세포 들어가야 되죠? 원액세포로 된 대장균이 C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있는가 이해하면 이제 두 개 남았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 중에서 세포벽이 있는가 하면 뭐죠? 그치, 식물세포지? 따라서 얘에서 A가 이제 시금치의 공변세포. 식물세포입니다. 그리고 세포벽이 있는가 아니요 해서 B는 쥐의 간세포, 동물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A, B, C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보기로 갈게요. 기억. A에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있다. 여러분, 식물세포의 세포벽 성분은 뭐죠? 네, 셀룰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펩티도글리칸은 뭐냐면 이 대장균, 세균, 진정세균의 세포벽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에요. 그래서 A에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있다. 아닙니다. 셀룰로스고요. 식물세포벽의 성분은. 니은. B는 쥐의 간세포이다. 네, 맞고요. 디귿. C에는 리보솜이 있다. 네, 여러분, 원액세포는 뭘 갖고 있냐면 일단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 있고요. 그 안에 DNA, RNA 같은 유전물질 있고요. 리보솜 있어요. 여러분, 세포라면 원액세포든 진핵세포든 리보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균에 리보솜이 있다.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고장에게 있던 어떤 식물세포를 저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압력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3개 나와 있죠, 지금. 이 A, B, C는 삼투압, 팽압, 흡수력 중 하나래요. 쉬운 문제죠,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3개 중에 2개만을 제시해주거나 하는데 이건 3개 다 나왔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배웠던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 C가 바로 팽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뭐? 삼투압이 되고요. 그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 이 B 그래프가 바로 흡수력 그래프입니다.
네, 우리 배웠던 그래프고요. 네, 그럼 보기로 바로 갈게요. 기역, B는 흡수력이다. 네, B는 흡수력 그래프 맞고요. ㄴ은 V1일 때 이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분자의 이동은 없다? 여러분, 이건 지금 어느 시점이든 간에 물분자의 이동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기 때문에 세포막을 연결해서 물은 저고리, 저에서 고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V1이라는 건 세포 부피를 원상태로 이제 회복한 상태고 계속 이제 물이 점점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V3 상태, 이제 최대 팽균 상태인데 이때도 세포막을 통한 물분자의 이동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든 어느 세포 부피든 간에 세포막을 통한 물분자의 이동은 있습니다. 따라서 ㄴ은 틀렸어요. 다음 ㄷ. 이 세포의 삼투압분의 팽압은 V2일 때가 V3일 때보다 크냐? 자, 그럼 V2일 때가 크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V2, V3 비교하면 삼투압은 어때요? V2랑 V3 비교하면 V2에서 더 크죠? 그쵸? V2에서 삼투압은 더 크고요. 팽압 그래프 볼까요? V2, V3 하면 V2가 V3보다 팽압은 작죠?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숫자는 작습니다. 따라서 V2에서 작은 거예요. 디귿 틀렸네요.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갈게요. 네, 8번에 이제 간은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1은 엽록체의 기질, 스트로마고요. 2는 틸라코이드 내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광합성 전체 반응식인데요. 6CO2, 그 다음 12H2O. 그래서 이제 포도당 한 분자 만들어지고 그때 6O2, 6H2O 이런 거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역, 니은 숫자 생각할 수 있고요.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역, 원에는 DNA가 있다. 아, 여러분, 엽록체 자체 DNA, RNA 리보솜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원에 있는 거 맞아요. 엽록체 기질에 있어요. 투에 있는 거 아니고 원에 있는 거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기억 더하기 니은은 18이다. 네, 12 더하기 6이니까요. 맞고요. 다음 디귿. A는 이제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투,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합성되냐. 여러분, 우리가 광합성은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분되고요. 명반응에서 이제 ATP와 NADPH를 만들면 그 명반응 산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이 합성되는 안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스트로마, 원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거예요. 2가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갈게요. 네, 9번은 이제 효소에 의한 반응인데 지금 여러분 이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럼 지금 들어가는 물질 얘가 바로 반응물, 기질이고요. 그리고 생겨나는 물질 얘가 이제 생성물이에요. 그러면 기질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붙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효소 X는 뭔가 연결을 촉매하는 효소다. 연결 효소, 뭐 합성 효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연결하는 것을 촉매하는 효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 그래프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기질, 생성물, 효소기질 복합체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역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역은 뭐? 기질이 되겠고요. 니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죠. 그렇죠? 니은은 생성물이에요. 왜냐하면 기질이 다 생성물로 전환되고 나면 이제 생성물의 농도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그럼 남은 하나 디귿은 이제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기로 갈까요? 기억. X는 이성질화 효소이다. 이성질체를 만드는 것을 촉매한 효소가 이성질화 효소인데요. 얘는 이성질화 효소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결합을 촉매하는 연결 효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디귿은 효소기질 복합체이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나에서 생성물의 농도는 그럼 여러분 지금 니은이 생성물 농도 이제 그래프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냐?
T1일 때 생성물의 농도는 여기고요. T2일 때 생성물의 농도는 여기야. 그치? 따라서 T1일 때가 낮다 어때? 네, 맞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한 어떤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명반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과정 가와 나는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 중 하나이고 X와 Y는 관계 1과 2 중 하나이다. 자, 지금 보면 이 경로는 뭔가요? 전자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죠? 비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그리고 경로 나는 전자가 다시 돌아왔죠. 자기 자리로. 그렇죠? 순환적 광인산화고요. 순환적 광인산화의 관계 원이 관여하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는 관계 2와 관계 원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X가 관계 2, Y가 관계 원이고요. 둘 다 반응주택소는 한 쌍의 엽록소에인데 관계 2의 반응주택소는 P680이고요. 관계 1의 반응주택소는 P700입니다. 1이 딱 떨어지는 숫자다. 700이다.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선 그렇게 설명을 하곤 했는데요. 네. 네, 됐습니다. XY 그리고 가나 다 파악했고요. 보기로 갑시다. 기억. X의 반응주택소는 P680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경로 가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 전자의 최종 수용체, 네, NADP 플러스 맞습니다.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NADP 플러스고요. 그러면 전자 공여체는 뭐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그렇지, 물입니다. 그것도 잘 문제로 나오는 편이고요. 다음 디귿. 경로 가와 나,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에 모두 관계 원이 관여한다? 네,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세포업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이 과당이인산이 된 후에 피루부산,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된다. 이거 무슨 과정이죠? 네, 이거 해당 과정이고요.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 세포질이고요. 산소가 있든 없든 진행될 수 있죠, 해당 과정은. 이 구간 1은 에너지 투자기입니다. 에너지 투자기. 그래서 이 ATP가 쓰이고요. 그리고 2는 이제 에너지 회수기입니다. 이때 4ATP가 생산돼요. 여기는 4ADP. 그래서 토탈 생각을 해보면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될 때 2ATP 쓰이고 4ATP 생성되기 때문에 2ATP 순 생산된다라고 하죠. 해당 과정에서 2ATP 순 생산되고요. 그럼 이거 무슨 인산할까 이거? 네, 이거 기질 수준 인산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 2에서 탈수소요소가 작용해서 2NADH가 생기죠. 이게 그래서 탈수소요소가 관여한다. NAD 플러스는 환원된 거고 과당 이인산은 산화된 거죠. 결과적으로 포도당의 산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2ATP랑 2NADH가 생긴다 해서 해당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네, 보기로 갑시다. 기억. 과정 1에서 ATP가 소모된다. 네, 에너지 투자기입니다. 2ATP 소모돼요. 맞고요. 니은. 과정 2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네, 탈수소요소가 관여하는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NAD 플러스가 바로 탈수소요소의 조효소입니다. 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과정 1과 2는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네, 이 과정이 이제 해당 과정이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됩니다.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는 어떤 식물의 작용 스펙트럼. 여러분, 작용 스펙트럼이란 뭐냐면 어느 파장의 빛에서 과장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가,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한 450, 한 650 정도에서 이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식물의 잎을 광합성 색소를 전개시킨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전개시켰을 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전개율이 큰 것부터 따지면 카잔 AB죠. 그렇죠? 카잔 AB. 그래서 기역은 엽록소 A고 니은은 엽록소 B입니다. 이 중에서 반응 중심 색소는 뭐?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죠? 그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고요. 네, 보기로 갑시다. 기역. 가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산소의 양은, 여러분,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산소의 양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이 광분에 돼서 이제 산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명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니까, 광합성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550이랑 450 나노미터를 비교하면요. 550이랑 450을 비교하면 450에서 훨씬 광합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산소 양도 450 나노미터에서가 많죠. 그렇죠? 550 나노미터인 빛에서가 많다 그랬기 때문에 기역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기역은 엽록소 A이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니은의 전개율. 이 색소의 전개율 따질 때는 원점에서 용매전선까지의 거리 H1 분의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입니다. H2. 그래서 H1분의 H2죠. 네, 맞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네, 13번 선생님이 이제 주목할 문제로 뽑았고요. 효소 문제에서, 효소 반응에 따른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4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 A, B, C, D가 각각 1, 2, 3, 4 중에 하나래요. 매칭을 할 건데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를 보니까 효소의 농도가 얘는 1이고 얘는 2네요. 일단 3, 4가 효소 농도가 2배예요. 그리고 이 기역과 니은이 뭐냐면 문제상에서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래요. 네,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이제 A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AB랑 CD를 좀 나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AB는 효소 농도가 이제 많은 거, 두 배인 거. 얘보다 두 배인 거. 3, 4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B도 결국은 A 그래프와 만났죠. 뭐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지, 경쟁적 저해제. 따라서 A는 효소 농도가 2고 저해제 처리하지 않은 상태,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B는 이제 3야. 효소 농도는 똑같은데 뭘 처리했을 때? 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 기질의 농도를 충분히 높여주면 저해제가 없을 때 최대 초기 반응 속도에 도달할 수 있죠. 경쟁적 저해제 처리하면. 따라서 여기 있음 표시된 이 니은이 이제 경쟁적 저해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가 경쟁적 저해제니까 기역은 뭐야? 비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원투 그래프랑 CD 그래프를 매칭을 해보면 CD는 효소 농도 똑같이 1이고 여러분, 얘는 결국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죠. 뭐 처리했을 때 이렇게 되지? 그치? 비경쟁적 저해제 처리하면 저해제가 없을 때 최대 초기 반응 속도에 도달할 수 없죠.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그쵸? 따라서 이 D가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상황입니다. 따라서 D가 2이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1이다. 이렇게 1, 2, 3, 4랑 A, B, C, D를 매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역. A는 5이다. 아니, X예요. 틀렸고요. 니은. 니은은, 여러분, 니은은 경쟁적 저해제예요.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붙어서 기질과 경쟁하는 저해제죠. 그렇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맞습니다. 비경쟁적 저해제는요, 기역은요, 얘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붙어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응을 저해하죠. 그렇죠? 다음 디귿. C에서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래프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는 여러분
효소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효소가 낮출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 값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기질의 농도를 뭐 높인다 그래서 혹은 뭐 저해제를 처리한다 그래서 저해제의 유무 혹은 효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효소의 농도 달라지는 값이 아닙니다.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기질의 농도, 효소의 농도, 저해제의 유무와 무관하게 일정해요. 알겠죠? 따라서 S1일 때나 S2일 때나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같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네, 14번 광합성 문제인데요. 그림 가는 이제 켈빈 회로예요. 화살표 방향은 나와 있는데 XYG가 뭔지 모르죠. XYG는 G3P, RUBP, 3PG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X와 Y의 한 분자당 탄소수는 같다? 여기랑 탄소수가 같다고? 그럼 여기 이제 탄소수 3개인 3PG랑 G3P를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탄소수 5개인 RUBP를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니까 RUBP로부터 뭐 만들어지고 3PG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G3P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살표 방향 나와 있고 문제상에서 X와 Y의 탄소수 같다 이런 조건 있었으니까 여러분 탄소수하고 인산기수는 중요합니다. 리볼로스는 탄소수 5개고요. 바이포스페이트 인산기수 2개고요. 3PG는 탄소수 3개, 인산기 하나고요. G3P는 탄소수 3개, 인산기 하나죠. 실은 여기에 이제 DPG가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나타낼 때는 보통 많이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새 물질을 많이 등장시키는 편입니다. 켈빈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 RUBP와 뭐가 만나서? CO2가 만나서 3PG가 되고요. 3PG가 이제 G3P가 될 때 명반응 산물인 ATP랑 NADPH 필요하고요. G3P가 RUBP 될 때는 ATP 필요하죠. 켈빈 회로 문제였고요. 다음 나는 이 식물의 빛의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뭐의 pH냐면 스트로마의 pH예요. 스트로마의 pH.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은 빛 공급과 빛 차단 중에 하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해서 빛을 공급하면 수소이온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 수송되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쌓인 다음에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확산되는 힘에 의해서 ATP가 스트로마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빛을 공급하면 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이 능동 수송되기 때문에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낮아지죠.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pH 값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쵸? 자, 지금 기억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로마의 pH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기억이 뭐 빛을 공급했을 때고요. 니은은 이제 빛을 차단했을 때다 하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보기로 갑시다. 기억. X는 G3P이다. 아니에요. X는 3PG예요.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빛 공급이다. 네, 기억은 빛 공급 맞고요. 다음 디귿. G의 농도는, RUBP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냐? 자, 여러분 빛이 차단되는 사건이 나와 있죠? 그렇죠? 빛이 차단되면은 이제 명반응 산물이 공급이 안 될 거고요. 그럼 어디가 막혀 버리냐면 이 명반응 산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 버려요. 3PG에서 G3P 되는 과정이 막혀 버립니다. 근데 뭐 지금 CO2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CO2 농도는 뭐 같다고 보면 이건 일어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일어날 수 있지. 따라서 빛을 차단하면 RUBP의 농도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왜냐면 이 과정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3PG의 농도는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빛을 차단하면 RUBP 농도가 감소한다? 그럼 T2일 때 농도가 더 낮은 거죠? 그런데 T1일 때가 낮다 그랬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입니다.
우리 이제 그 광합성에서 이제 켈빈회로 쪽은 워낙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이 그래프 이제 해석할 때 여기에 이 pH가 무슨 pH냐면 스트로마의 pH라고 이제 문제상에 제시해 줬으니까 이 기억하고 니은이 빛을 공급했을 때 차단했을 때 어디인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빛이 차단됐을 때는 이제 명반응 산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막혀서 일시적으로 3PG 농도 증가, RUBP 농도는 감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CO2 농도를 급감시켰다. CO2 농도를 낮췄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럼 일시적으로 RUBP 농도는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 RUBP 농도는 증가고요. 3PG 농도는 감소해서 이 두 사건은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일이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네, 14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네, 15번 선생님이 이제 주목할 문제로 뽑은 문제고요. 광합성이나 세포업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저해하는 작용이 이제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포업 저해제 관련 문제였고요. 두 물질이 나와요. 물질 X하고 Y가 나오는데 X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윤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럼 수소윤의 이동이 차단되기 때문에 ATP 합성 억제되고요. ATP 합성 억제되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 전자전달 과정을 통해 수소윤이 이제 능동수송 됐으면 그게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확산돼야 되는데 그 확산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축적될 수 있는 그 수소윤의 농도에 막사이 공간에 축적될 수 있는 수소윤의 농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전달도 차츰 이제 억제되게 돼요. 이게 물질 X의 특징이에요. 물질 X가 미칠 영향입니다. 물질 Y는 어떤 물질이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인지질을 통해 수소윤이 새어나가게 한다. 일명 짝풀림제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전자전달을 해서 수소윤을 능동수송시켜놨어요.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 쪽으로. 그래서 이제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확산돼야 되는데 그냥 내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돼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TP 합성 억제되죠. ATP 합성 억제되고요. 그치만 ATP 합성은 억제돼. 근데 이게 새어나가 버리니까 ATP 합성은 안 돼. 이상하다. TCA회로나 전자전달은 오히려 촉진됩니다. 지금 뭔가 수소연의 농도계가 덜 만들어졌나 봐. 그러면 빨리 TCA회로 돌리고 전자전달해서 열심히 또 능동수송을 해요. 수소연을. 근데 그게 ATP 합성 효소가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새어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ATP 합성은 억제시키지만 오히려 전자전달 과정은 억제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요. XY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요. 기억과 니은은 X와 Y 중에 하나래요. 자, 봅시다.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석신산, 석신산이라는 건 이제 TCA회로의 한 물질이죠. 그 중간 산물이죠. ADP, 무기인산, 물질 기억, 니은을 순차적으로 첨가했고요. 그래서 뭘 알아봤냐면 소비된 산소의 총량. 근데 여러분 산소 왜 소비되죠? 우리가 그 세포업에서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죠, 산소가. 그치? 그러니까 전자전달이 일어난다면 산소가 소비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된 산소의 총량과 생성된 ATP의 총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석신산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ADP와 무기인산 넣어줬으니 전자전달 잘 되고, 그 다음에 ATP 합성돼서 이제 ATP 증가하고 전자전달이 잘 일어난다는 증거로서 이제 산소도 이제 소비되고 그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죠. 구간 1에서. 그런데 이제 기억을 처리하자 ATP 총량의 변함이 없어. 즉 ATP가 합성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소비된 산소 총량에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전자전달도 억제된다는 거야. 따라서 물질 기억은 전자전달도 억제하고 ATP 합성도 억제하는 물질 X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구간이야, 2는.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을 처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ATP 총량의 변함이 없죠. 근데 산소 소비량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TP 합성은 억제되지만
전자 전달은 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지, 구간 3가. 그치? 따라서 이때 처리한 니은이 바로 물질 Y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포업을 저해하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잘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였어요. 보기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X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단위 시간당 세포업에 의해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물은 왜 생기죠, 여러분? 산소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죠. 얘가 이제 수소와 전자와 만나면 물이 생기죠. 그쵸? 세포업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그렇지. 구간 1은 지금 전자 전달이 잘 일어나고 있잖아. 산소가 소비되고 있잖아요. 구간 2는 그게 잘 억제되고 있는 거고요. 그쵸? 따라서 구간 1에서 물 생성량이, 물 생성되는 물 분자 수가 많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pH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낮다. 여러분, 구간 2랑 이제 3를 비교할 때 그 사이에 이제 니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질 Y를 넣어줬잖아요. 그럼 물질 Y를 넣어주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수소연이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수소연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치?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수소연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내막을 통해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의 수소연의 농도는 증가해. 그럼 수소연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pH값은 낮아진다는 뜻이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pH는 구간 3에서가 낮습니다. 그러면 문제 좀 읽어보자. 구간 2에서가 낮다? 아니지. 구간 2에서가 더 높죠. 3보다. 그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세포업 저해제 문제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낼 수 있는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 기억과 니은이 각각 X와 Y 중에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네, 이 부분 틀린 학생들 있다면 관련 개념 먼저 복습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6번은 이제 광합성이 빛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명반응과 명반응 산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빛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안반응, 명반응, 안반응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힌 벤슨의 실험입니다. 그림은 벤슨의 실험에서 기억과 니은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여기가 다 제시되어 있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기억과 니은은 빛과 CO2 중에 하나래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벤슨의 실험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왜 여기서 잠깐 일어났다 멈췄지? 광합성이. 이 전에 뭐가 있어서? 빛이 있어서. 여기가 니은 있음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빛이에요. 빛이 있어서 명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었고 그 명반응 산물과 뭐를 이용하여? 뭐가 있음? 기억? CO2.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잠시 안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빛이 없더라도 명반응 산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안반응 진행될 수 있어서. 그래서 기억은 CO2고 니은은 빛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속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는 건 둘 다 있기 때문이지. 그치? CO2도 있고 빛도 있어서 명반응과 안반응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구간 2에서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기로 갈게요. 기억. 기억은 빛이다. 아니, 기억은 CO2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구간 1에서 ATP와 NADPH가 모두 생성된다. 그렇죠. 명반응으로 ATP와 NADPH 생성되죠? 네, 니은 맞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복습 좀 해볼까요? 광합성은 크게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명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물을 분해하죠. 물이 광분에 대해서 뭐가 생성되고 산소가 생성되고 그리고 명반응 산물로 뭐가 생기냐면 ATP와 NADPH가 생겨요. 그럼 이 명반응 산물과 뭐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이 생성되는 안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죠.
명반응 산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안반응칭 되고요. 안반응 결과 ATP와 NADP 플러스가 재생되어야만 명반응이 계속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명반응이 진행돼야 안반응도 진행될 수가 있고 안반응이 진행돼야 계속 명반응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이요. 어디서 일어나나요? 광합성의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그라나에서 일어나고요. 안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진행됩니다. 네, 관련 개념 좀 복습해 봤고요. 다음 디그. 구간 2에서 안반응이 일어난다? 네, 구간 2는 여러분 명반응도 일어나고 안반응도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빛도 있고 CO2도 있으니까. 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16번 이제 광합성 문제였고요. 다음 17번은 이제 그 세포업에서 TCA회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워낙 이제 4월 학력평가 시험 범위가 대단원, 1단원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좀 한정적이죠. 그렇죠? 효소 파트, 그리고 광합성, 세포업 파트 해서 우리 아까 그 켈빈회로도 문제로 나왔었죠. 14번에서 그리고 17번은 이제 TCA회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회로를 완벽하게 이렇게 다 그려주는 문제는 극히 드물고요. 회로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제시하거든요. 우리 켈빈 회로도 그랬죠. 14번에서. 그런 것처럼 17번에서도 이제 TCA로 나왔는데 일부만 제시해줬어요. 여기 시트르산 하나 나왔고요. 이 기역니은 디귿은 석신산, 옥살아세트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가하고 나는 원과 투 중에 하나래요. 탈탄산 반응, 탈수수 반응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네요. 네, 그럼 우리가 회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시트르산,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알파케토글루타르산, 그 다음 뭐죠? 석신산. 그 다음에 실은 이제 말산 있는데 말산 생략되고 여기 디귿은 뭐? 옥살 아세트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선생님이 이제 뭘 강조했냐면 이름 강조했었고 탄소수요. 시트르산은 탄소 6개고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탄소 5개, 석신산 탄소 4개, 말산도 탄소 4개, 옥살 아세트산도 탄소 4개 이렇게 탄소수 쓰면 그럼 뭐 알아낼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구간 알 수 있죠. 6가 5 됐으니까 구간 1에서 탈탄산 반응으로 CO2 나오고요. 알파케토글루타인 석신산 될 때도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여긴 탄소수 변함 없기 때문에 탈탄산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탈수소효소가 관여해서 여기서 NADH 생성되고요. 이때도 NADH 생성되고요. 석신산이 말산될 때 FADH2 생성되고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 될 때 NADH 생성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질 수준 인산화도 일어나지. 언제 일어나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될 때 기질 수준 인산화로 1ATP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기질 수준 인산화. 여기도 이제 꼭 문제로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로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봤고요. 그럼 이제 구간 1과 2가 가 나중에 뭔가를 찾아보려니 탈탄산 반응이 가에선 일어나지 않는데요. 구간 1에선 일어나잖아. 그치? 따라서 가가 뭐 2가 되겠네요. 이 2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탈수소 반응은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원이 되면서 원에서는 이제 탈탄산 반응도 일어나고 탈수소 반응으로 NADH도 생기는 거죠. 해서 매칭할 수 있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A는 5이다. 네, A 5 맞고요. 다음 2번. 과정 1은 나이다. 네, 과정 1은 나이다. 맞고요. 3번. 기억은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다. 네, 기억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맞고요. 4번. 과정 2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기질 수준 인산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 될 때 일어나는 거야. 이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5번. 니은과 디귿의 한 분자당 탄소수의 합은 8이다. 기억 니은과 디귿. 니은은 탄소 4개고요. 디귿 탄소 4개니까 더해서 8. 맞네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으로 갈게요. 네, 18번도 좀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이 막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쪽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 한쪽은 막사의 공간인데 뭐 아래쪽에 있다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 위쪽에 있다고 막사의 공간이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림을 보니까 이 기억과 니은은 문제상에서 FADH2와 NADH 중에 하나래요. 그럼 FADH2, NADH의 산화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이제 산소가 최종 전자를 받아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 작용하죠. 그래서 물이 생기는 곳. 그리고 수소이온이 ATP 합성효소를 통해 2에서 1 쪽으로 확산되면서 그래서 ATP가 결국 1 쪽에서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1이 어디예요? 네, 1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그리고 2가 막사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지. 이쪽이 이제 외막과 내막 사이 막사의 공간이고요. 원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NADH고 누가 FADH2예요? NADH에서 나온 전자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원으로 투입되고요. FADH2의 산화로 방출된 전자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2로 투입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ADH 한 분자당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면 약 3 ATP가 생기는 거고요. FADH2가 한 분자 산화되면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 2 ATP가 만들어지죠. 이런 숫자의 차이가 왜 생기냐면 그 산화로 방출된 전자가 투입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은이 NADH고요. 그 다음에 기역이 FADH2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뭔지 찾을 수가 있고 구간 1과 장소 1과 2가 어딘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보기로 갑시다. 기역. 기역은 FADH2다. 네, 기역 FADH2 맞고요. 다음 니은. 원은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이다? 아니에요. 원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에요.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2에서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다? 여러분, 피루브산의 아세틸코에이로의 산화, 그리고 뭐 TCA 회로, 이런 게 이러한 장소가 어디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에서가 아니라 원에서죠. 디귿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위에 있다고 해서 막사의 공간이 아니야. 지금은 여기가, 2가 막사의 공간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몇 가지 단서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치? 여러분, 이때 이제 이 그림으로는 워낙 또 중요한 개념이라서 많은 내용을, 다른 내용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 방출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전자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이온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때 수소이온의 이동 방식은 뭐? 네, 능동수송입니다. 그럼 여러분 능동수송이니까 ATP 이용해요? 아니, ATP가 아니라 전자에너지 이용하죠. 그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막사의 공간 쪽에 수소이온이 축적이 되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 즉 pH값은 낮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축적이 되면 이제 막사의 공간 쪽에서 기질 쪽으로 수소이온에 이동하는 방식은 뭐예요? 촉진확산입니다. ATP 합성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확산되는 힘을 이용하여 ATP가 만들어지는 거. 이걸 이제 화학삼투연 인산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수소이온의 이동 방식은 뭐냐? 그래서 기질하고 막사의 공간 중에 어디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쌤하고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수소이온의 능동 수송 방향은요. 수소이온의 능동수송 방향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어느 쪽으로? 막사의 공간 쪽으로. 그때 무슨 에너지 이용하여? ATP 아니고 전자에너지 이용하여. 그래서 이제 수소이온이 촉진확산되는 방향은 막사의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ATP가 생성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
그 ATP 합성에서의 활성 부위가 향하고 있는 쪽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에요. 그래서 화학 쌈투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때는 뭐 미토콘드리아 막을 경계로 해서 뭐 pH 차이를 만들고 그런 식의 문제도 나올 때 항상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ATP 합성에서의 활성 부위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 결과적으로 ATP가 만들어지는 곳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능동수송 방향, 촉진확산 방향 이런 거 잘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잘 일어난다면 수소윤의 농도가 높은 곳 어디죠? 미토콘드리아 기질하고 막사이 공간 중에 막사이 공간 쪽에 수소윤의 농도가 높습니다. 수소윤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pH 값은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었던 그 15번 문제 있잖아요. 15번에서 세포업 저해제 문제예요. 물질 X 같은 경우에 그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윤의 이동을 차단해버리는 거야. 억제. 그러면 ATP 합성도 억제되고 이 전자 전달도 억제돼서 산소도 소모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물질 Y는 뭐냐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내막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윤이 새어나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ATP 합성 억제되고요. 이상하다 ATP 합성 안 되네 하고 전자 전달은 오히려 촉진돼서 산소 소모된다 해서 이 15번 문제랑 이 18번 문제를 좀 연관지어서 혼자서 다시 설명해 보는 그런 복습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답은 1번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네, 19번은 이제 발효 과정 문제였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에탄올과 젖산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이제 알코올 발효랑 젖산 발효에서 이제 해당 과정은 공통적으로 겪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루부산이 기역이 되고 피루부산이 니은이 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때 CO2가 나오네요. 니은 만들어질 때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네요. 뭐 그치. 알코올 발효 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젖산 발효에선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이제 에탄올. 여기가 이제 알코올 발효예요. 나가 알코올 발효로서 니은이 에탄올이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이제 젖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젖산 발효든 알코올 발효든 만들어지는 ATP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ATP가 전부예요. 이 발효의 후반부 과정에서는 ATP가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도 왜 의미가 있냐? 이때 바로 NADH의 산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NADH는 산화되고 피루부산은 뭐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포업이라든가 혹은 발효 쪽에서는 어떤 물질이 산화되냐 어떤 물질이 환원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NADH의 산화가 일어나서 NAD+를 재공급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효 후반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ADH의 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NAD+를 해당 과정에 재공급하는 데 이 알코올 발효 후반부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젖산 발효, 나는 알코올 발효 찾았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기역. 기역은 젖산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 피로부산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발효는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의 장소, 세포질.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한 분자당 수소수분의 탄소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이거 많이 물어보죠. 탄소수, 수소수 이런 거. 글쎄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에서 생명과학 2를 택할 거라면 젖산이나 에탄올의 화학식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주면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고요. 그다음에 젖산의 화학식은 C3H6O3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외운 학생들은 외운 대로 풀면 기역은 젖산이니까 수소 6개, 탄소 3개에서 이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에탄올, 수소 6개, 아, 이건 약분할 필요 없었다. 그냥 비교니까요. 그 다음에 탄소 수는 2개 해서 기억이 크다 어때요? 디귿 맞아요. 그래서 화학식을 외운 학생들은 그렇게 풀어도 좋고, 화학식을 아직 못 외웠거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그치?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좀 긴장하니까 내가 외운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는, 그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앞에 2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피로부산이 젖산이 될 때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피로부산이 에탄올 될 때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잖아. 여기 앞에 2는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탄소수가 젖산보다 에탄올이 적네요. 그쵸? 니은이 기역보다 탄소수가 적으면 니은이 작은 거지. 분자가 작으니까. 그치? 수소수는 아마 에탄올이랑 젖산이 똑같을 거야. 왜? 여기서 일어난 일이 NADH의 산화, NADH 산화 똑같으니까. 네, 실제로 에탄올의 화학식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소 6개, 탄소 2개고요. 젖산은 C3H6O3에서 수소수는 이제 에탄올과 똑같지, 6개. 근데 이제 탄소수가 여기는 3개고 여기는 2개예요. 외워도 좋고, 외운 게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는 이 과정을 딱 보고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탄소수, 수소수, 뭐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이런 거는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또 그 켈빈 회로에서는 이제 탄소수, 인상기수 이런 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19번 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으로 갈게요. 네, 20번은 이제 호흡률 측정 실험이고요. 우리가 호흡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호흡할 때 호흡 시 소모한 산소의 부피 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로 구합니다. 호흡률은. 그래서 지금 장치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ABCD가 있는데 발화 중인 종자 기역과 니은. 아, 여기는 기역을 넣고 여기 니은을 넣네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얘는 종자 기역을 넣고 얘는 종자 니은을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수산화 칼륨, 여기는 증류수, 여기는 수산화 칼륨, 여기는 증류수를 적신 이제 거름종이를 설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제 잉크방울 설치한 다음에 기체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잉크방울의 움직인 거리로서 이제 기체 부피 변화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수산화 칼륨의 역할이 뭐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준 역할을 합니다. 얘 역할은 이산화탄소 흡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역에, 발화 중인 종자 기역을, 호흡률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AB를 봐야겠죠. 네, AB를 볼 때 여러분 뭘 먼저 보는 게 좋냐면, KOH 용액을 적신 거름종을 설치한 걸 먼저 보세요. A를 먼저 보세요. 그럼 A에서 기체가 부피 변화량이 5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산소를 5만큼 소비했고, 이산화탄소는 방출했지만 그 이산화탄소는 KOH에 다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한 기체 부피량이 곧 소모한 산소의 부피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가 발화 중인 종자 기역이 호흡 시 소모한 산소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똑같은 양 넣어주거든요. 똑같은 양 넣어주면 여기도 이제 산소를 5만큼 소비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방출했길래 기체 부피 변화량이 1일까요? 이산화탄소는 4만큼 방출했기 때문에 잉크방울은 왼쪽으로 1cm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A, B를 통해서 종자 기역의 호흡률은 얼마냐? 산소 5분의 이산화탄소 4에서 얼마? 네, 0.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종자 기역의 호흡률은 이렇게 계산하고. 네, 됐습니다. 그럼 종자 니은의 호흡률 한번 해볼까? 뭘 먼저 보자고요? 여길 먼저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소모한 산소의 부피가 얼마라는 걸 말해줘요? 5라는 걸 말해줘요. 소모한 산소의 부피가 5고. 그러면 똑같은 양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방출되더라도 여기 흡수돼 버리니까. 자, D를 보면은 산소 얼마만큼? 5만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는 얼마만큼 방출했길래
기체 부피 변화량 0일까요? 똑같이 O만큼 방출해서 잉크방울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기체 부피 변화량이 0인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종자 니은의 호흡률은 얼마? 5분의 5죠. 산소분의 이산화탄소 해서 얼마? 1입니다. 1.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의 호흡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역. KOH 용액은 CO2 제거에 이용된다. 네, 얘는 CO2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산화 칼륨 혹은 뭐 수산화 나트륨 이런 것들의 역할이 바로 이산화탄소 흡수 역할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소모된 산소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A에서도 소모된 산소의 부피 5고요. C에서도 5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호흡률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기역의 호흡률은 0.8이고 니은의 호흡률은 1이에요. 기역이 더 작네요.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률은 산소분의 이산화탄소이고 호흡률에 따라서 호흡률이 1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세포호흡에 이용될 때 단백질의 호흡률은 0.8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호흡률은 0.7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도 조금 알아두세요. 헷갈리면 네 글자니까 이게 1, 세 글자는 0.8, 두 글자 0.7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호흡률까지 조금 알아둬야 앞으로 나올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월 학력평가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 문제가 선생님 총평에서도 말했다시피 범위도 대단원 1단원으로 범위도 좁은 데다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도 충분히 모든 문제 잘 풀었을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이 강조했다시피 4번에서 이제 세포 크기 측정 부분은 최근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율을 바꿨을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라든가 세포가 차지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 같은 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3번에서 효소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렇게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13번 풀 때 선생님이 디귿선지 풀 때 강조했었는데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효소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거든요. 효소를 많이 넣어줬다고 해서 기질을 많이 넣어줬다고 해서 저해제를 처리했다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유의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고 15번에서 이제 세포호흡 저해제 문제가 나왔는데 산화적 인산화 저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광합성, 비순환적 광인산화라든가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전자 흐름을 억제하는 물질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잘 풀었길 바라고요. 1단원 아직 공부 다 안 끝낸 학생들은 오늘 못 본 건 당연해요, 여러분. 천천히 1단원 마무리하고 4월 학력평가 문제 잘 다시 풀고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대단원, 2단원, 3단원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는 이제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